헬스장이 나아요? 홀트레이닝이 나아요? 잘 모르겠어요.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할까요? 아니면 밖에 나와서 조깅을 할까요? 라고 한다면 조깅이 훨씬 힘듭니다. 안녕하세요, 들린이 여러분. 오늘 방송 때문에 풀 메이크업을 할 제이지입니다. 낯설더라도 잠시 친숙하게 봐주세요. 오늘은요, 젤리들이 또 많이 궁금했던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그냥 홈트롱 운동을 해도 될까요? 꼭 헬스장을 다녀야만 할까요? 헬스장 안 가도 몸매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은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, 머신 운동을 해야 할까요? 프리웨이트를 해야 할까요? 머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프리웨이트의 장단점은 또 무엇일까요? 라는 질문으로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저는 머신 운동 굉장히 좋아했고요. 초반에는 중량 위주의 머신 운동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약간 프리웨이트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럼 과연 두 개의 운동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, 또 우리 젤리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좀 더 추천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머신과 프리웨이트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운동들이에요.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,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나의 목적에 맞춰서 두 가지를 좀 고르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헬스장 가서 하는 머신 운동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머신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타겟 부위를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요. 등 운동 예를 들어볼게요. 벤트오버 로우라는 동작이 있고요. 머신에서 앉은 상태에서 로우를 당기는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내 길근이라든지 아니면 뒤쪽 하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입을 조금 덜어낸 상태로 내 등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 프리웨이트로 이렇게 벤트오버 상태에서 중량을 들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엉덩이와 내 뒤쪽 햄스트링과 그리고 나의 기립근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무거운 무게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. 하지만 앉아서 머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등 근육만 떼어놓고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어떠한 근육을 딱 고정해서 사용하게 머신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. 그것을 위해 고안이 되었어요. 헬스장에서 남성 보디빌더분들, 남자 트레이너분들이 꼭 머신이 있어야 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근비대 크게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과 근육을 필요하게 만드는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들은 좀 쉬고 있고 그 근육만 쓸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. 이것이 이제 머신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런가 하면 프리웨이트는 사실 좀 어려워요. 라인을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. 그 말은 속근육을 함께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쉐입을 만드는 여성분들에게는 이 프리웨이트가 굉장히 필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동작을 함으로써 다른 타 부위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고요. 그럼으로써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. 남성분들, 여성분들 모두 필요로 하지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프리웨이트만 하셔도 충분히 예쁜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반면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한 자세에서 이렇게 롱을 당기다 보니까 온몸을 바르게 하고 있기 위해서 자세 유지근들을 운동하는 기회를 좀 잃게 되겠죠. 원래 벤트오버로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의 뒤쪽 기립근도 사용이 될 거고 햄스트링 부분도 버티는 힘이 들어갈 거고 심지어 엉덩이 근육도 사용이 돼요. 머신 자체가 어떠한 특정 부위를 콕 집어서 뭐 근비대 시키는데 특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쉐이핑, 자세 교정이라든지 속근육을 사용해서 몸매를 조여서 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. 상체 머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택의 무게 자체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칫 여성분들이 머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무리 가벼운 무게로 진행을 해도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내가 그냥 거울 보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맨몸으로 스쿼트를 해야 되다 보니 좌우도 신경 쓰셔야 하고요. 앞뒤로 틀어지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해요. 벤트오버 로우 상태를 하는 것만으로도 등이나 허리나 뒤쪽 햄스트링이 당기고 아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 동작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. 지금 홈트레이닝으로 프리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, 모든 동작을 다 할 수 있어요. 다만 기본적인 소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. 그런 웨이트를 이용해서 집에서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큰 근육이 아니라 라인이 있는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 위주로 해야 하고, 나는 대회 준비 목적으로 근육이 큰 몸을 만들고 싶어요, 근육의 세세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을 꼭 같이 병행해야 한다,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운동 효과를 놓고 보자면
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나 홈트로 운동을 하나 수도구만 갖춰져 있다면 비슷하다. 내가 어떤 환경에서 좀 더 집중이 잘 되느냐 하는 거지. 헬스장에서 누가 쳐다보면 집중이 안 된다 그래요. 그런 분들은 홈트레이닝,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누가 나 이렇게 쳐다봐. 그래? 네가 나 쳐다봤어? 그럼 난 더 열심히 할 거야. 좋아, 다음 세트는 내가 더 잘할 거야. 저는 이렇게 더 불타오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처럼 경쟁심이 있거나 분위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세를 잡기 어려운 분들은 머신을 통해서 인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작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에 조금 쉬운 프리웨이트 동작으로 대체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굳이 머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누워서 하는 크런치라든지 레그레이즈 등의 기본적인 복부 근력으로 복부를 좀 잡아주면서 플랭크를 틈틈 연습해주면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를 할 때도 10kg를 들 때의 횟수와 맨몸으로 할 때의 횟수는 좀 다를 수 있고요. 머신으로 할 때도 20kg를 들 때와 5kg를 들 때와 횟수가 달라요. 꼭 머신이라고 해서 횟수를 좀 적게 하고 프리웨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뭐 많이 한다 이런 건 아니고 한 6회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 수준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. 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근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가벼운 무게로 혹은 맨몸으로 횟수를 좀 더 연장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